인천 통기타 모임은 2010년도에 결성이 돼서 인천과 부평 지역을 통해서 자원봉사 공연 및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는 약 20명에서 30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늘 같이 공연한 분들은 한 15분 함께했습니다. 저희 인천 통기타 모임은 부평 아트센터에서 2층 본관의 스튜디오 B에서 혹은 또 세미나실에서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입 회원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태풍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인천 통기타 모임은 부평 아트센터를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참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통기타 모임은 연령이 한 40대에서 60대에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직장인 통기타 모임입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닌 이런 주부들도 참석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 모임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로 나눔을 하는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통모 당신 멋져!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빛에 맺힌 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 장깨의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불빛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사랑해 그대만을 그대만을 우리는 불리 사랑 그대는 불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불리 사랑 빛나던 노을빛 사랑도 칸칸이 쓰러지고 말았지 어둠을 홀로 밝히는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불빛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불리 사랑 그대는 불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불리 사랑 우리는 불리 사랑 우리는 불리 사랑
예, 저희 기타 동아리 한울은 2017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타 동아리 한울의 강점은 첫째, 자체 연습실을 확보하고 있어서 1년 365일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트레이닝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회원분 중에 세미 프로급의 회원분이 계셔서 그분이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강점입니다. 초보분들이 들어오셔도 적응하기에 참 편한 동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 개인의 능력과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또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마 더 분위기가 좋고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아리 한울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비대면 공연이라는 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죠. 비대면 공연이 과연 어떤 건가 뭐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철저히 지켜가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전 굉장히 설렜어요. 많이 설렜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으면 바깥에서 좀 즐겁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겼을 텐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을 찍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긴장도 되고 왠지 좀 뿌듯한 그런 기분도 생겼어요. 2020년 멋진 10월에 아주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실이 따로 있고 연습실에서 또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을 때 코로나 수칙 잘 지켜가면서 마스크 쓰고 같이 노래 부르고 또 자기가 집에서 연습한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가면서 서로가 약간 자극을 받아가면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 그렇지만 또 이 힘든 것 자체에 너무 처져 있지 말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서로 조금씩 사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활동을 한다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응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건강하세요. 행복한
안녕하십니까. 올림통기타동호회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정기적인 기타와 놀이 연습으로 인천지역 생활문화축제나 지하철 역사 공연, 거리 버스킹, 요양원 등에서 활동하는 통기타 동호회입니다. 원래 계획에 잔디밭에서 하기로 됐었는데 갑자기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는데요. 영상이나 큰 무대나 긴장하기 마찬가지인데 공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풍물축제 그 취소가 되고 이제 섭섭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풍물축제가 취소됐잖아요. 취소되었는데 평구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축제로 개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림통기타 화이팅! 여러분 알로하. 예, 저희는 사랑과 기쁨을 주는 우쿨렐레 동아리 우케랑이로 갑니다. 창단한 지는 10년 됐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저기 뒤쪽에 있는 그 부평 아트센터에서 저녁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20명인데 코로나로 10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평군 문화재단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부평구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모든 축제나 활동은 저희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가 9개월 만에 어저께 처음으로 모여서 오늘 그 공연을 연습을 했거든요.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조금만 참고 더욱더 좀 힘 좀 내자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케랑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저희 라니카이 동호회는 하와이 민속 악기인 우크렐레를 연주하는 연주팀입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이 라니카이인데요. 천국의 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울한 시기에 저희의 작은 음악이 소박한 응원이 되었으면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번 섰던 무대는 잊혀지기 쉬운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힘드셨을 텐데 자주 산책도 하시고 항상 행복한 기분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모니카 앙상블은요 2017년 2월에 주민센터 수강생으로서 동아리가 결성하게 됐어요. 저희 소리샘 하모니카 앙상블은 본인들의 하모니카 역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서 매주 화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으며 지역 하모니카를 많이 알리고 하모니카 멋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연습한 것을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 코로나를 같이 이겨내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으로 공연할 때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처음 하는 거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모니카 연습을 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있던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단원들이 연습할 때 처음 만나면서 그동안에 단원들끼리 만났던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연습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소리샘! 하모니카 파이팅!
저희는 I Love Harmonica 앙상블 팀입니다. 저희는 이런 축제를 위해서 항상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라 공연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야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홍고마비의 계절 가을이기도 한데 야외에서 하는 공연도 좋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서로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추억에 남을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바이. 삼행시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저 문을 떼어주세요. 여름을 대해서. 열. 여름을 회원들은 다 열정적이고 그런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14명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9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년 후면은 거의 10년이 돼서 역사가 아마 제일 많이 오래된 동아리 같습니다. 오. 우리 동아리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은 첫 번째는 부평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는 아주 적극 참여했습니다.
있어요.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하는 거 생동감, 뭐 이름 알 수 없이 많이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동아리들은 관광열차를 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주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인천 동아리 대표를 해가지고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도 했었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 아리랑 축제에서 인기상도 수상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양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물! 물론 하모니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연주한 것 같아요. 하모니카 그러면은 휴대하기가 간편한 악기고 여러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는 하모니카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을 화이팅! 화이팅! 잘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번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힘이 들지 않고 걱정하는 게 없는데 이제는 생활이 윤택하고 여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염려하게 되죠. 복댄스에 동아리에 참석하고 나니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또 이 춤도 함께 치면서 하다 보니까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 홀댄스를 참석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문화재단 화이팅! 화이팅! 부평 홀리 폭댄스 화이팅! 화이팅! 요!